선물 옵션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과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먼저 회원 가입을 하기 전 키움증권 계좌를 꼭 개설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님께서 스마트폰으로 해외 선물 옵션 거래를 시작하기 전 준비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로 스마트폰에서 키움 계좌 개설 앱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키움 계좌 개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에서 키움 계좌 개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합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서 계좌 개설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분증을 필요로 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준비 사항을 모두 확인한 후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통장 양도 금지 설명, 예금자 보호제도 확인 등 각 항목별 동의서 전문 확인, 휴대폰 인증, 고객정보 확인, 자금 원천 및 출처, 계좌 개설 목적 등 추가 정보사항 입력, 거래 상품 선택, 이체 출금 계좌 등록, 신분증 제출 및 본인 확인 순으로 해외 선물 옵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을 완료하셨다면 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 과정은 FAQ 회원 가입 및 공동인증서 관련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에서 영웅문 S 글로벌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합니다. 영웅문 S 글로벌에 접속하셨다면 세 번째 단계로 해외 선물 옵션 위험 고지 및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록입니다. 먼저 왼쪽 하단 대메뉴 내 업무에서 거래 등록 신청 하위 메뉴 중 위험 고지 등록을 선택합니다. 위험 고지 등록 화면이 연결되는데 상단에서 해외 선물 옵션 탭을 선택하고 해당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필수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위험 안내를 클릭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위험에 대한 전문을 모두 자세히 읽어보고 왼쪽 체크란에 체크 표시를 한 후 하단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위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예라고 체크합니다. 하단 알림이 서비스 SMS 신청 확인은 해외 선물 옵션 체결 내역 및 위험도를 SMS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실시간 반대 매매에 대한 위험 알림을 받기 위해서 되도록 알림이 SMS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선택하고 아래에 필수 실시간 반대 매매 제도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전문의 내용을 모두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예라고 표시하고 하단에 필수 해외 파생 상품 거래 위험 고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험 고지 내용까지 숙지하셨다면 예 버튼을 선택하고 아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위험 고지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록 단계입니다. 왼쪽 하단 대메뉴 내 위험 고지 등록과 동일한 하위 메뉴에서 투자자 정보 등록을 선택합니다. 투자자 정보 등록 화면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파트 1 기초 정보 입력부터 파트 2 위험 선호도 입력까지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고 투자 성향 결과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결과값이 공격 투자형 1등급 외에 다른 투자 성향일 경우 추가 확인서 작성까지 해주셔야 해외 선물 옵션 거래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물 옵션 상품의 시세는 기본적으로 15분 지연 시세를 제공합니다. 만약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고자 원한다면 해외 선업 실시간 시세 이용 신청이 필요한데요. 왼쪽 하단 대메뉴 내 업무에서 해외 선업 업무에서 시세 이용 신청을 선택합니다. 해당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고객님의 정확한 영문명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아래 필수 해외 실시간 시세 이용 약관을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위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동의란에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시세 이용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실시간 시세 이용은 신청 이후 재로그인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해외 선물 옵션 실시간 시세 이용은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단 거래소 정책에 따라 무료 이용 기간이 중지되거나 과금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물 옵션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외 선물 옵션 계좌 개설 및 영웅문 S 글로벌 설치, 해외 선물 옵션 위험 고지 및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록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